안녕하세요. 페스토에서 새로 나온 제품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압축 공기의 압력을 조절할 수 있는 MS 베이직 필터 레귤레이터, 레귤레이터와 인라인 레귤레이터 VRPA가 있습니다. 필터 레귤레이터를 이용해서 압력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킬 수 있고, 해당 압력을 압력 센서 SPANB를 통하여 모니터링할 수 있으며, 설정된 압력에 대한 피드백을 디지털 혹은 아날로그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휘스토 주력 밸브인 VUVG 낫선 타입과 플러그 타입의 매니폴드를 보실 수 있습니다. 밸브와 연결된 원형 실린더는 DSNU ISO 타입과 DSNU S이며, 설치된 스피드 컨트롤러는 새롭게 출시된 VFOE와 GRLA입니다. 실린더 센서는 SMT8MA, SDBT MSX가 있습니다. DSNU ISO 타입은 ISO 표준을 만족하는 반면에 DSNU S는 ISO 표준을 만족하지 않지만 더 컴팩트한 사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는 실린더는 동일한 피스톤 사이즈와 행정거리를 갖고 있는 실린더입니다. DSNU ISO 타입은 P, PPV, PPS 모든 쿠션을 선택할 수 있는 반면에 DSNU S는 P, PPS 쿠션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PPV와 PPS 쿠션의 차이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조절형 공압 쿠션과 자체 조절형 공압 쿠션입니다. 조절형 공압 쿠션인 PPV의 경우 부하와 속도의 변화에 따라 쿠션을 조절해야 하는 반면에, 자체 조절형 공압 쿠션인 PPS 타입은 별도의 조절 없이 최적의 쿠션으로 실린더를 동작시킬 수 있습니다. 즉, PPV 타입은 조절에 필요한 시간이 소요되는 반면에 PPS 타입은 조절에 대한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이는 실린더의 수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체감 효과를 더 크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간 절약의 효과는 새로 출시된 SDBT MSX와 사용될 때 더욱더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실린더 센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실린더를 구동하면서 최적의 실린더 센서 위치를 설정해야 했습니다. 반면에 새롭게 출시된 SDBT MSX 센서의 경우 실린더 양 끝단에 적당히 위치시킨 후에 별도의 미세 조정 없이 실린더를 4회 전후진 시키는 것만으로 실린더 센서의 설정이 완료됩니다. 이러한 오토티칭 기능을 통하여 실린더 센서 설치에 필요한 시간을 대폭 감소시킬 수 있고, 이는 앞서 말씀드린 PPS 쿠션과 최적의 조합으로 전체 설치 시간 절약, 즉 공수를 절감하는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SDBT MSX는 이런 오토 티칭 기능과 더불어 실린더 센서의 터치 버튼을 이용하여 PMP, MPN 또는 노멀리 오픈, 노멀리 클로즈 사양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터치 버튼을 3회 눌러서 설정 모드로 들어간 후에 다시 한번 터치 버튼을 5회 누르면 현재의 출력 사양이 MPN인지 PMP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출력 사양이 MPN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번 더 눌러서 설정 모드를 종료하실 수 있습니다. 출력 사양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터치 버튼을 3회 눌러서 설정 모드로 들어간 후에 다시 한번 터치 버튼을 3회 눌러서 PMP, MPN 변경 모드로 들어가고, 한번 터치 버튼을 눌러서 MPN에서 PMP 또는 PMP에서 MPN으로 출력 사양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방법으로 출력 사양을 확인하면 PMP로 변경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의 센서에서 다양한 사양의 설정이 가능하므로 모든 사양에 대해서 재고를 보유할 필요 없이 주력으로 사용하는 사양에 대해서 재고를 보유하고 다른 사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다 효과적인 재고 관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제품들은 회스토어에서 최근에 출시된 가장 경쟁력 있는 제품들로 보다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회스토어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시거나 담당 영업사원에게 연락 부탁드립니다.